5634번 가자. 오늘입니까? 그렇게 됐다. 그동안 잘 못해줘서 미안해. 아닙니다. 그동안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마지막인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만 먹고 싶네. 시간 없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커피 한 잔 먹고 가자. 저 김교도관 커피 좀 준비해줘. 예. 믹스 커피네 얘. 마지막인데 제가 먹던 대로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먹던 대로? 네. 그럼 뭐 마지막이니까 그 먹던 대로 그 알면 좀 준비 좀 해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원두. 좀 빨리 좀 어깨 갈아야 돼서. 다 됐습니다. 아, 그래. 예. 99도 따뜻한 물. 다 됐습니다. 굳이 이렇게 천천히 크레마 거품이 살아야 돼가지고 커피 그 원맛이 그래야 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커피는 아이 다 됐습니다. 그래. 네. 아, 쓰브라. 커피는 쓴 게 당연한 건데 설탕 조금만. 설탕? 마지막인데. 아이씨. 저 설탕 있으면 좀 찾아봐. 아니. 설탕. 아,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 여기 설탕 있네. 흰 설탕은 안 먹는데. 아, 왜? 건강 생각해서 흑설탕 조금만. 건강 챙기는 거야? 네. 아, 흑설탕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 하나, 두. 아! 두 스푼. 한 스푼만 넣는데. 아, 물어보지도 않고. 마지막인데. 아이, 미안하다.
그래도 제가 태어나서 먹은 커피 중에 제일 맛있는 커피였습니다. 두 분 다 감사합니다. 그래, 시간 다 됐으니까 가자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목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네. 짧게라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마지막이니까. 네. 어머니 목소리는 들어야지. 되게 빨리 끝내. 네. 여보세요? 어머니, 상국입니다. 아이고, 우리 상국이 아이가.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고? 와, 무슨 일 있나? 아닙니다, 무슨 일을.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하이소. 어머니, 그제 보험동거 하나 있거든요. 그 제 방 서랍장 한번 보실래요? 보험? 네. 갑자기 그건 와. 그 한번 보이소. 아, 찾았다. 여기 있네. 그거 보험 수령자가 엄마로 돼 있을 겁니다. 그 두 번째 장 약간 안 보이소. 그 약간 첫 줄부터 한번 읽어줄래예. 첫 줄부터? 예.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하면 보통 약관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예, 예. 자동차 상해 특별 약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예, 하여 예. 시간 없다고! 5634번 가자. 오늘입니까? 그렇게 됐다. 그동안 잘 못해줘서 미안하고. 아닙니다. 그동안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인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마지막으로 세수 한번 하고 싶네요. 가기 전에 깨끗이 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 뭐 마지막이니까 저 준비 좀 해줘. 찬물이네, 얘. 마지막인데 뜨신 물 좀 안 되겠습니까? 따뜻한 물. 예. 준비해 줘. 너무 뜨거운데. 감사합니다. 저기 폼 클렌징 좀 깨끗이 씻으려고. 아, 그런 게 있나? 클렌징. 여기 있습니다. 있네, 얘.
근데 거기만 왜 이렇게 오래? 블랙헤드가 많아가지고. 가자. 저기 스킨 좀. 건성이라 금방 건조해지가지고. 건성. 제 피부는 제가 지켜야지. 있으면 줘. 가자고. 아, 어, 가자.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어머니 목소리 한번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어머니? 짧게라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어머니한테 인사는 해야지. 짧게 끝내. 네. 어머니 상국입니다. 아이고 우리 상국이 아이가. 와 무슨 일이 있나? 아무 일도 없습니다. 요즘에 날도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이소. 날 추워지니까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싶네. 우리 어머니 아구찜 진짜 맛있는데 어머니 그 아구찜 레시피가 어째 됩니까? 레시피? 예. 먼저 아구 한 마리랑 찜, 예, 콩나물, 미나리 준비하고, 예예, 예, 아구 손질한 뒤에 그 굵은 소금 뿌리가. 아, 시간 없다고! 5634번 가자. 오늘입니까? 그렇게 됐다. 그동안 잘 못해줘서 미안하고. 아닙니다. 그동안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정갈한 모습으로 가고 싶네. 얘. 여기 단추 좀 달면 안 되겠습니까? 저 시간이... 그래, 뭐 마지막이니까 그거 있으면 준비해줘. 깔맞춤 좀. 굳이 그걸...
마지막인데. 아 그래 자, 있으면 주워. 감사합니다. 시간이 잘 안 되네 얘. 줘봐. 제가 할게. 그래. 왜 그래? 더러워가지고. 시간 없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안 됐네, 얘. 됐습니다. 예. 그 정도 가지고 파상풍 걸리면 죽십니다. 좀 그런 게 있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가보라. 가자고.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어머니 편지 좀 읽으면 안 되겠습니까? 어제 왔는데 제가 못 읽었습니다. 저, 그럼 빨리 읽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구기에게 구가 잘 좀 길지 얘. 가자고. 편지만 다 읽으면 안 되겠습니까? 가자고. 편지만. 5634번 가자. 오늘입니까? 그렇게 됐네. 그동안 잘해주지도 못하고 미안해. 그래도 마지막인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얘기해봐. 그러면 가기 전에 그냥 고기나 조금 실컷 먹고 가고 싶네. 얘. 그래 마지막인데 저 고기 있으면 준비 좀 해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돼지고기네 얘. 응? 마지막인데 소고기 좀. 자, 준비해줘. 네. 왜 안 굽고? 불판을 달가야 돼가지고. 저기 계란찜은 없습니까? 딴 데는 서비스를 그냥 먹어. 알겠습니다. 왜 안 뒤집어? 웰던 바짜기카가 먹는 스타일이야. 불판 한 번만 갈아주면. 죄송합니다. 된 것 같습니다. 왜 안 먹고? 기름장 좀. 그런 게 있나? 아, 여기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짜봐라. 조금만 집어서. 그동안에 하나 더 있어. 아니야. 자네 많이 먹어. 하나 더 있어. 아니 왜 안 먹고? 탄 거 먹으면 빨리 죽습니다. 안 먹는. 그래도 제가 태어나서 먹은 고기 중에 최고 맛있는 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저 이만 가자고. 일어나. 겨루가님, 마지막으로 후식냉면 가자고. 그 비빔냉면은 금방 먹습니다. 겨루가님, 이거 금방 먹습니다. 제가 5634번 가자. 오늘입니까? 그렇게 됐네. 그동안 잘해주지도 못하고 미안해.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마지막 가는 길에 사진 한 장 남기고 싶네. 얘. 시간이 없긴 한데 그래 마지막이니까 또 사진 한 장 찍자고. 자 투지 폰이네 얘. 어 마지막인데 최신 폰으로 좀. 네 핸드폰 좀 줘봐. 그래. 자 하나. 셀카. 그래야지 사진이 잘 나와가지고. 아이 좀 웃어. 지금 웃으라고 얘? 아 미안. 아 왜 그래? 못 생겼어 얘. 비비크림 조금만 주면 안 됩니까? 제가 쓰던 건데. 아유, 감사합니다. 조금만 빨리. 가자고. 왜 이렇게 많이. 그래야지 인생샷이 나와가지고. 진짜 인생샷이네. 이제 가자고. 교도관님 마지막인데 다 같이 사진 한 장 찍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뭐 마지막이니까 같이 한 장 찍자고. 네 해줘, 준비 좀 해줘. 예. 네. 예. 언제 찍히는? 지금이었는데. 좀 짧게 좀. 오매하네 얘. 자 이제 가자고. 교도관님 진짜 마지막으로 SNS에 한 번만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럼 빨리 올려. 예 알겠습니다. 샵 일상 샵 셀피 샵 OOTD 샵 감옥 스타그램 샵 본성징악 샵 착하게 살자. 자, 가자고. 샵 교도관 마팔 한 번만 해주면 안 됩니까? 아유, 가자고. 아니 이 마팔 말고 얘 진짜 마팔. 5634번 가자. 오늘입니까? 근데 이거는 뭡니까? 오늘 자네 생일이잖아. 그래 내가 준비했어. 이거 봐봐. 달력에 빨간 날 여기 동그라미도 쳐놓고 선물. 감사합니다. 다행이네 얘. 지는 또 오늘이 또 그날인 줄 알고. 근데 동그라미가 왜 두 개입니까? 아, 태어난 날이라 가는 날이 같네 얘.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일 잔치하고 가는 것만 해도 지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 이거 하고 가자고. 왜 울어? 39살이란 말입니다. 큰촌 내게면 마흔, 하루만 더 있으면 마흔인데. 아, 미안, 몰랐어. 도와줘. 불지. 저기 생일 노래 한 번만 불러주면 안 됩니까? 아이 그래. 아이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5634번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그만 길어. 시간 없어. 소원 빌었어? 뭐 별 거 있겠습니까? 몸 건강히 오래 사는 거지. 힘들겠네. 예? 아니야. 저기 이거 선물 한번 열어봐도 괜찮습니까? 어 그래. 와인이네 얘. 41년이네 얘. 지보다 오래 살았네 얘. 근데 이거 딱궁은 어째 따는 겁니까? 저거 안에 보면 있을 거야. 아 안에 얘? 예? 얄구지라. 아주 빨리 좀 이래야지 향이 강합니다. 프랑스 산이라 그런지 마이 드라이하네 얘. 이제 가자고. 이거 한 잔만 다 먹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알딸딸하네 얘. 교도관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태어나서 최고의 생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 가자. 가이시다. 2차 가이시다. 2차는 상궁이가 쏜다. 가자고 가자.
6634번 가자. 오늘입니까? 그렇게 됐네. 그동안 잘해주지도 못하고 미안해. 그래도 마지막인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괜찮습니다. 하나 얘기해봐. 그러면 날도 쌀쌀한데 뜨끈한 호빵 하나 먹고 싶네. 얘 준비해줘. 예. 파시네 얘. 어. 야채 호빵 좀. 줘. 가서. 야채 호빵 말고 피자 맛은 없습니까? 피자? 있네 얘. 그러면 그 치즈 불닭 맛은 없겠지 얘? 그런 게 있나? 고구마 맛, 옥수수 맛 골라 먹는 재미가 있네 얘. 그러면 지는 야채 호빵 먹겠습니다. 아유, 왜 물어봤어 그걸. 아유. 지는 마흔도 안 됐는데 호빵은 50년이 다 됐네 얘. 지보다 호빵이 낫네 얘. 8시간 호빵 다 터지겠네. 30초만 하겠습니다. 좀 짧게. 다 됐습니다. 어. 아 뜨거라. 아 뜨거라. 오 뜨거라. 아유 옛날 생각 나네 얘. 진짜 뜨겁네 얘. 와. 와. 아. 와. 조금 더 먹지 그래. 지는 아내만 먹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좀 더 먹어. 알겠습니다. 아, 왜 울고 그래? 종이 씹었습니다. 그래도 맛있네 얘. 교도관님 덕분에 잊지 못할 호빵이었습니다. 그래 저 이만 가자고. 교도관님 마-
마지막으로 새해인데 깜빵 동기들한테 인사 한 번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마지막이니까 저 얼른 인사하고 가자고. 알겠습니다. 3012번 이제 사기치지 말고 잘 지내라. 3013번 사람 그만 때리고 착하게 살아. 3014번 아니, 가자 빨리. 아 인사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아 인사해야 됩니다. 아이고. 동기들한테.